마리아는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그냥 처녀도 아니고 결혼한 여자도 아니고 아주 어중간한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을 당할지, 얼마나 큰 두려움을 겪게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씀은 약혼한 처녀에게 부끄러움과 비천함을 주겠다는 말씀의 포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마리아의 노래 가운데에는 마리아가 겪고 있을 어려움이, 마리아가 겪게 될 어려움이 묻어납니다. 비천함, 두려워하는 자, 비천한 자, 주리는 자.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겪는 비천함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평안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비천해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멸시받거나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셨습니까?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전도하라고 하죠. 전도하면서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들려주면서 언제나 환영받으셨습니까? 전도받는 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평생 다른 종교 속에서, 다른 문화에서 살아온 분이, 전혀 이 기독교 문화를 알지 못하는 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의 삶이 평안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품게 된 약혼한 처녀 마리아, 여인으로서 느낄 수밖에 없는 비천함, 두려움, 오늘 노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어쩌면 그 상황이 시작될 것을 알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임할지 모르지만 그 두려움의 시간을 앞에 두고 마리아는 오히려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천박하다 말하겠지만 이제후로는 모두가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생이라 말하겠지만 능하신 이가, 능력의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내가 저지른 실수이고 죄악이라 말하겠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르렀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내 삶을 무시하겠지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셔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지만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내 인생이 초라하다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만 하지만 마리아는 그 사실이 아닌 영적인 현실을 노래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능력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노래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이고 앞으로 펼쳐질 상황도 더 안 좋아질 게 뻔하고 내 몸에서 나올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임한 바로 그 당혹스러움을 기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내 구주를 마음으로 기뻐한다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구주, 그분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기뻐할 만한 상황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감사절인데 감사의 조건은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마리아의 기쁨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렇게 하나님 내 구주를 마음으로 기뻐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그 근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들었던 칭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 45절의 말씀, 누가복음 1장 4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네. 이 말씀은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축복입니다. 엘리사벳은 임신을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아이 낳기를 간구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다면 부모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부모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부모의 실력과는 관계없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거죠. 세례 요한도 부모가 다 포기했을 때, 예수님도 부모님이 의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습니다. 혹시 자신의 출생이 부모의 의도와 관계없어서 힘든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세례 요한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있는 분들임을 믿고 위로받으십시오. 그분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이건 농담이었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늙은 나이에 간절히 원하던 아이를 은혜를 갖게 된 엘리사벳에게 임신하리라는 말씀을 들은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본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마리아에게 외치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말씀, 4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천사로부터 임신하리라는 말씀을 들은 마리아의 마지막 반응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였습니다. 그 다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 선포는 마리아의 그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확증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확증하시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마리아에게 자신에게 임한 말씀은, 자신에게 임한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놀라운 미래는 먼 미래가 아닌 영적인 현재였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 마리아는 이미 기쁨으로 아들의 태어남과 그가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이미 지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임신하고 싶었지만 임신을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임신해서 빛이 내졌지만 한나는 임신하지 못해서 멸시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죠. 그 기도의 끝에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평안히 가거라.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한나의 반응입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임신하고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온전한 신뢰로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쁨의 현실은 그 다음, 바로 그 다음에 왔습니다. 기쁨의 현실보다, 응답보다 기쁨이 먼저였고 기쁨보다 믿음이 먼저였습니다. 믿고 기뻐하고 응답받았습니다. 응답받아서 기뻐하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신뢰하였고 그 신뢰를 기뻐하였고 그리고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임신 소식을 믿었습니다. 그 내용을 믿었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한 놀라운 일들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마리아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기쁨으로 상황을 극복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믿기에, 말씀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믿기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기쁨의 상황은 오지 않았지만 마리아의 마음은 그렇게 이미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긍휼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빛이나 나를 높이시고 주린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도다. 이미 누리고 있는 거죠. 아직 좋은 것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려면 앞으로 수십 년을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린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도다. 이미 누리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여인이 아니라 이제 막 예수님을 품게 된 여인의 고백입니다. 추수감사절인데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해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믿는 이들에게 기쁨과 감사는 과거로부터만 오지 않습니다. 미래로부터 옵니다. 말씀이 주는 미래, 말씀에 대한 신뢰로부터 옵니다. 말씀을 신뢰하기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맛보며 기뻐합니다. 그 일들을 보니 오늘 내가 겪는 당혹스러움이 결코 비참한 일이 아닙니다. 부활의 빛으로 십자가를 감사히 여길 수 있듯이, 잔잔한 소원의 항구에서 폭풍의 의미를 알 수 있듯이, 추수함으로 씨뿌림의 수고를 견뎌내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허락하실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괴롭고 예수님 때문에 어렵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바로 그분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의 능력이 바로 오늘, 바로 이 순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감사하게 만들어줍니다. 청동원 전도주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받는 자의 마음에 예수님을 잉태시키는 일입니다. 믿지 않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는 이는 그 자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사랑과 긍휼이 그들을 덮고 그들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가가 울려 퍼질 것을 미리 맛보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아직 그의 현실은 예수님 믿고 있지 않지만 미리 맛보며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울려 퍼질 것을 미리 기쁨으로 맛보며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감사주일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의 구주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대원들 모두의 상황이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내 구주가 나에게 행하실 일이 너무나 크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내 구주가 나의 비천함을 높이시고 나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지금 이 순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구주를 기뻐하며 내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주린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러하게 기뻐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함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 호산나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계속해서 그대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구주를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하며 승리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순서지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찬양대 또 중창단 찬양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